연등법회에 이어 지난해 말 우리나라 21번째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김연모 문화재청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에게 인증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서 장엄한 연등회 영상이 흘러나옵니다. 종교를 초월해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즐기는 축제를 통해 서로의 경계를 허뭅니다. 연등법회에 이어 열린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 김연모 문화재청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에게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연등회는 등을 밝혀 지혜와 자비로 행복한 세상을 기원하는 축제라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대 전승을 온전히 지켜온 소중한 우리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후대에 잘 이어지도록 연등회의 보존과 전승에 더욱더 정성을 다해야겠습니다. 김연모 청장은 세상을 환히 비추는 연등을 보면 국민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을 잠시 잊고 치유와 위로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그리고 연등회 정신에 공감하며 전통문화 계승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관계 인사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해온 연등회는 우리 국민의 화합을 이끌고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크고 환한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특히 올해 연등회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연등처럼 따뜻한 위로와 회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들과 국민들께 희망이 되어주는 축제로서 더더욱 잘 보존되고 가꾸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화합과 소통으로 천년 넘게 이어져 오며 전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연등회. 올해는 코로나19로 연등회가 대폭 축소됐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